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 지난해 데뷔해 활동하는 곡마다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 천상계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멤버 장원영이 있습니다. 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몸매, 긴 기럭지 덕분에 상큼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멤버입니다. 아이브의 센터를 맡고 있는 멤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장원영의 건강에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영은 프로듀스 48에 참여해 최종 우승을 했고 아이즈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장원영의 나이는 중학생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언니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연습생 생활을 하다 프로듀스 48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원영은 현재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데뷔하고 나서 키가 더 커져서 현재 173cm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45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말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즈원으로 활동했던 당시보다 훨씬 더 말라져서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영은 현재 아이브에서 센터를 맡고 있으며 팬덤이 가장 큰 멤버인데요. 그래서인지 소속사에서도 더욱 철저히 장원영의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원영은 운동도 매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NS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그리고 춤 연습까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원영의 사진을 보면 탈모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수리 쪽에 머리가 없어 하얗게 비었던 것인데요. 여성 탈모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를 포함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원영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 173cm는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자치고는 상위 1%에 들어가는 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붙어도 덩치가 커 보이고 부해 보이게 됩니다. 장원영의 사진들을 보면 체질적으로 마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먹는 것을 좋아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이 금방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살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장원영은 먹고 뱉는 행위,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악플들 때문일 텐데요. 트와이스의 정연 역시 168cm로 키가 큰 편입니다. 지난해 정연은 갑상선 관련 질병으로 복용한 약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불어난 적이 있었고 해당 모습을 보고 응원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자 아이돌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왔던 장원영은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원영은 거식증, 먹고 뱉는 행위인 먹배까지 의심을 받으면서 마른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걱정이 앞서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혹독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